야재홍. ASMR. 어때요? 패닝 되나요? 자체 패닝? 안녕하세요. 저 뭐지?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아주 들었어요? 먼치맨님 아까 아주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 쇼미 마지막 방송 날인데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기다리다가 1시간밖에 안 남으니까 너무 시간이 안 가지 않아요? 아, 오늘, 맞아요. 코코넛 오빠 생일이시죠. 오늘 머리가 온 날. 아니, 오늘 머리가 온 날. ASMR. 오늘 쇼미,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과연 누가, 어떤 무대가 나올지 저도 보지 못했거든요, 아직. 아까 근데, 머시맨놈 오빠랑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지금 많이 지쳐있고 막 이렇게 살도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오빠 고생합니다. 응원해줬었는데. 자연 핑크냐고요? 아직 코털은 핑크가 안 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유, 저희 머시벤 응원하냐고요? 굴조팀인데 당연히 응원하죠. 저 굴조팀이라고요. 머시벤은 화이팅! 여러분 다 뭐예요 지금? 염색했어요? 무슨 색으로 했어요? 저 물이 빠져가지고 여기 보여요? 여기 이렇게 무지개 약간 아이스크림 같죠? 겨털도 핑크가 되나요? 아직 코털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겨털은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좀 살이 좀 쪘어요. 마지막에 파트타임 무대 했을 때보다 좀 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조스바. 이 뭐지? 이 머리를 위로 묶으면 여기가 더 파랑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눈썹은요? 일단 코털이 먼저 진행이 돼야 눈썹도 핑크가 되지 않을까. 이거 Q&A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제가 누르는 거예요? 기리보이 하트 보셨냐고요? 저 봤어요. 그거 실시간으로 봤는데. 너무 저도 그런지 몰라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원래 응원 자기 팀 프로듀서님들이 응원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미란이 미란이 이름 불러주시고 그래서 저는 많이 힘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하트까지 받으니까 와.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거 저장했어요. 그거 사실 저도 저장했어요. 쇼미 우승 누구 예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은 누굴 예상하시나요? 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모시님이 우승하시면 또 토시다 사주시나요? 그거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더잘 벌어가지고 원래 그막 약속했어요. 소고기 제가 사드리기로. 그래서 이제 모시 오빠가 아, 더잘 돼서 오마카세를 사줘라 해서 알았다. 릴보이님이라고요?
머스베눔 우승자 미라니 전 탈락입니다. 저스티스 쇼미 나오면 우승이라면 레원 우승 선 넘진 마셈. 저스티스님이 신경 쓰인다고요? 그러면 제 라방에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저스티스 오빠 라방에 가면 될 것 같아. 누가 우승할 것 같냐? 저 여러분 굴젓입니다. 굴젓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겠어요? 당연히 머시베놈이지. 머시베놈. 언니 립 정보 좀? 저 립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저 화장품을 잘 몰라서 딱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샀던 거 3CE의 그 벽돌색인데? 아추 한 번만 해달라고요? 아추 오늘 날씨 어때요? 아추 내일 날씨는요? 아추 다음 머리 색깔 뭐 할 거냐고요? 저 다음 머리 색깔 뭐 할까요? 저 거의 다 이 색이 거의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모든 색깔이 그래가지고 머리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염색의 계획은 아직 없어요. 이쁘단 말 이제 금지. 그 지금 우리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예쁘단 말 금지. 아, 자기 사비 언니 들어왔다. 자기 언니 말티즈가 아추한다? 닭가슴살이 들어간 사료가 맛있는 것 같아요. 흑발 해달라고요? 제가 흑발 되게 많이 했었는데 흑발을 하러 미용실에 가면 그렇게 그 제 미용 이거 담당해주시는 분이 순식희 선생님이라고 홍대에 엄청 유명한 그 염색 마스터 있거든요. 그 레전드 염색 레전드님 우리 순식희님이 이거 해줄 때 항상 그 질색팔색을 하세요. 막 질색팔색 검정은 절대 안 된다. 검정을 다시 빼려면은 거의 한 세 번 탈색을 해야 되니까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누나 전세연 한 번만 불러주세요. 세연아! 최근에 한 플렉스 있냐고요? 저 최근에 배민으로 로제 떡볶이랑 그 국내 치킨 고추바사삭 순살에다가 피자까지 해가지고 시켜온 적 있어요. 오늘 쇼미 보러 안 가냐고요? 저 쇼미 보려고 집에 일찍 왔어요. 11시에 시작하니까. 근데 기다리다가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 시간이 안 가가지고 한번 켜봤습니다. 애쉬블루요? 애쉬블루도 이쁘겠다. 지우야 안녕 한번 해주세요. 지우야 안녕. 아 이거 지금 불러줘 타이밍인가요? 진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진서 안녕. 진서야. 진이도 불러주세요. 진이야. 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윤서야 생일 축하해. 저는 샤인머스켓 맨날 먹는 거요. 사비 언니 샤인머스켓을 맨날 먹는 게 와 이거 진짜 플렉스인데? 샤인머스켓 요즘에 엄청 비싸지 않나? 제발 아추 중독 탈출하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아추거려서 사람들한테 혼나요? 그러면 더 중독시켜요. 아추
아츄. 옆에 있는 사람도 중독시켜주세요. 아츄. 쇼미 시작할 때 안 끄는 거죠? 모르겠어요. 지금 배터리가 몇 퍼밖에 없다고 하는데. 효진이 안녕. 나연이 안녕. 수인이 안녕. 윤성아! 성우야! 도연아! 대성아! 지우야! 이연아! 제주에 확진자가 너무 많아요? 제주에 지금 많이 있어요? 놀러 가면 안 될 텐데, 제주도에. 제주도 진짜 놀러 가고 싶어요. 아, 질문 왜안 읽어줘요? 질문 지금 해볼게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언니 입고 있는 거 이즈더 네임 후디? 네, 맞아요. 이거 비건 오빠께서 선물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이즈더 네임. 아주 따뜻하고 좋은 걸로. 이거 옆으로 못 넘겨요? 질문을 옆으로 넘겨보고, 이거를 일일이 다 눌러야 돼요? 질문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쇼미 방청 가냐고요? 저 쇼미 방청을 원래는 불러주신다고 했었는데, 굴저팀 다 불러주신다 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한 명도 관객이 없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너무 궁금해요, 지금. 너무너무 궁금해. 저 요즘 최애곡 알려줘요? 저는 요즘에 약간 듣기 편한 노래 듣고 있거든요? 아, 잠깐만, 휘민이 오빠 왔네. 오늘 파이널 응원해주세요. 굴전팀 화이팅! 화이팅! Right, beat, to the harmony. 어때요? 이 정도면 응원이 됐어요? 야, 잠깐만. 아니, 오빠, 그 파이널이 앞에 있으니까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기호 1번, 머시맨업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굴전팀 프로듀서님들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나 봐요. 아, 제가 작업을 안 하면은 저도 혼나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무대 편히 보게 해주세요. 제발요. 미란에게도 자유를. 굴저 포에버. 희서야. 오늘 당연히 봐야죠. 다들 오늘 그 쇼미 보는 날 아닌가요? 오늘은? 금요일은 원래 쇼미요일 아닌가요? 롤이요. 그거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 해가지고 그거 제가 한번 미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일 정도에 글이 올라갈 것 같아요. 언제 할지. 누가 이길 것 같냐고요? 입이 닳도록 말했지만. 머시베노. 지금 여기 아까 굴저팀 프로듀서님들 다 여기 들어왔었다고요. 그럼 제가 당연히 머시베놈이죠. 월요일에 시험인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쇼미까지 결승전까지만 딱 보고 공부를 하는 거 어때요? 아, 이거 최애곡을 알려. 이거 내가 아직까지 말안 했구나. 저는 요즘에 그 듣기 편한 게 좋아가지고 그 타이달라 사인 그 성님께서 그 뭐지? 피처링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이제 거기서 더블 R이라고 그 R, 더블 R 그 노래 좋아해요. 릴더크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막 계속 듣고 있어요. 오늘 신선이 없냐고. 오늘 신선이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이거 시험 끝나는데 뭐 해야 돼요?
먹어야지 뭐. 시험 끝나면 시험 끝나서 시험 기간이니까 먹고. 시험 끝났으니까 먹고.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민초 호불호 이거 여러분들 그거 덴마크 없어졌다면서요? 그거 이제 없어진다면서요? 맞죠? 아니 나는 그 저는 민트 초코 우유 말고 민트 초코 라떼라고 그 명화가 그려진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없어진다고 DM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럼 난 어떡해?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민트 너무 싫어요? 아니, 그거 명화 없어지면 어떡해? 그거 명화 토피넛 라떼도 진짜 맛있고, 그 모카 라떼도 맛있고, 민트도 맛있어요. 셋다 맛있어요. 그 동원에다가 나는 진짜 연락하고 싶어. 그거 어떻게 만드시는지도 궁금. 오시오빠, 잘할 수 있죠? 막 응원하고 있었어요. 오시오빠가, 오, 진짜 두두등장이다. 그가 두두등장했다. 받아라. 아! 이렇게 받는 거였어. 오셔봐. 그래, 미련아. 자신 있으니까. 집에서 꿀 빨고 있네. 나도 타봐. 뭐 하고 있네? 아, 오빠 무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 뒤에 아주 그 눈에 익은 도시락 있네. 오빠도 심심하구나. 이제 오늘 유종의 미를 남기려고 하고 있다. 우리 미란 남매. 뭐야? 갑자기? 오늘 너무 못까지 한번 최선을 다 해볼게. 뭐야? 뭐야 갑자기? 아 오늘 컨셉인가요? 오늘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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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스윗 컨셉이다. 아 약간 교육 교육과 컨셉. 약간 스윗머시 컨셉 아니야? 네가 약간 그런 식으로 가라며. 홍대 갑자기. 스윗 약간 헤어스타일도 스윗하네. 약간 오늘 적셨어. 좀 적셨네. 약간 웨타네. 웨타지. 웨탄 느낌으로 가. 그래, 암튼 미안아 오늘. 옷도 멋있네. 그게 막 축하 영상 보내는 축전 인사하고 우리 재밌게 보고 선거운동 바이브로 가자. 아,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운. 오늘 선거운동 한번 오빠 해주세요. 오늘의 포부. 여러분 뭐 사실 뭐 10초 자기소개. 10초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머시맨 놈이고 오늘 제가 여기에 두둥둥장 할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뭐 재밌는 무대 그냥 즐겨주시고 투표는 뭐 마음으로 가는 대로. 절실한 마가 또 바보 절실한 마가 또 바보데이 같이 보세요. 부어라 비어라. 좋았어 좋았어. 그래 미나 그래 고생해. 아니 오빠가 더 고생해야죠. 화이팅. 알고 있어. 여기 나중에 한번 다 같이 밥 먹자. 그래, 염색 한번 해야겠다 너도 이제. 화이팅. 그래 화이팅. 기호 1번. 1번. 아리오스. 굴조 화이팅. 화이팅 굴조 화이팅. 오빠가 끊어요. 오케이. 어디 이거? 오케이. 됐다. 머시 화이팅! 자, 머시맨놈의 모두 그 선거 유세를 잘 들으셨죠? 오늘 메타게 적시셨대요. 그러니까, 머시 오빠. 릴보이 화이팅. 생방이어가지고 지금 대기실에서
그 굴저 프로듀서님 세 분이랑 굴저 독박까지 네 분이서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잠깐 놀러 오셨나 봐요. 그래서 오빠가 꿀반이었고 집에 이제 전기장판이 따뜻하긴 하네요. 지금 쇼미 대기실이냐고. 그 제가 쇼미 대기실인 게 아니라 지금 머시 오빠랑 굴저 팀이 지금 쇼미 대기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찢을걸요? 그 머시 오빠는 실전파여가지고 아마 찢을걸요? 섀도 뭐 발랐냐고요? 저 모르겠어요. 뭐 그냥 있는 거 발랐어요. 투표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몰랐는데 일단은 방송을 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죠? 뭐 시청자가 갑자기 확 빠지네요. 머시 오빠의 팬덤도 있으니까. 두두등장 해주시고 딱 이제 가볍게 싹 빠지셨습니다. 언니 입에 피어시 안 바꿔요? 이거 지금 파란색인데 이거 그냥 투명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가지고 홍대를 못 가고 있어요. 초청해달라고요? 소은아 공부해 한 번만 해주세요. 소은아 공부하자. 공부하지 말고 같이 쇼미 볼까? 같이 쇼미 볼까? 소은아 같이 쇼미 볼까? 같이 놀자. 공부하지 마. 놀자. 아, MBTI요? 제 MBTI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고독, 제 안고독한 미란이방에 한번 가서 같이 여러분들이랑 이거 대화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앞자리 앞에만 알려줬었거든요? 앞자리만? 먼치맨님이, 먼치맨 오빠가 제 Q&A 읽어달라고요? 오빠 거 어딨지? 오빠 거 어딘지 모르겠어. 다시 올려줄 수 있어? ENFP, ESFJ, ISFP, ENFP. 자, 그럼 차근차근 해볼게요. 차근차근. 자, 이제 차근차근 해볼게요. MBTI부터 해볼게요. ESFP, ESFJ. 저는 일단 I예요. 저 되게 E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일단 I입니다. 아이예요. 아이고요. 아이고? ISFJ, INTP. 저는 I, N, F, P예요. INFP. 인프피라고 하던데? 인프피? 오, 라이언이 오빠도 INFP인가 보다. 인프피예요. 배신이에요? 왜 배신이에요? 2인 줄 알았어요? INFP. 맞습니다. INFP예요. 아, 먼치맨 오빠가 지금 머시맨은 데 먼치맨 이거에 미쳤네. 미쳐가지고 아니 먼치맨 오빠가
머시베놈 대 먼치맨이래. 질문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한다. 먼치맨 오빠가 이렇게 하면은 먼치맨이지. 쇼미 1등은 머시베놈이고. 이제 됐냐? 이제 됐냐? 먼치베놈이지 진짜. 언니 저 이제 수시 다 끝나서 언니 머리 하려고 하는데 샵 어디 다니세요? 저는 홍대 순식키 밤헤어드 샵에 순식키 선생님에게 봤습니다. 먼치맨 너무나 멋지네. 여러분들 먼치맨을 위해서 먼치맨 너무 멋져라고 한 번씩 쳐주세요. 먼치맨 오빠 멋진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먼치맨 오빠 뭐 멋져 한번 쳐주세요. 오, 오빠 어때? 이제 좀 좋아? 와, 대박. 오빠 다 멋있대. 먼치맨 오빠 앨범 준비하고 있는데 1월에 앨범 나온대요. 저는 다 들어보긴 했는데 진짜 쩔어요. 굉장히 언텔의 아츄 대 PH1의 아츄. 저는 일단 PH1의 아츄겠죠? 훅 같이 했으니까. 요즘 집에서 뭐 하냐고요? 저 요즘 집이랑 작업실 이렇게 두 개만 다니는 것 같아요.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너무 너무 심심해요. 심심하기도 하고 밖에도 나가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어? 이제 14분 남았네? 다시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언니 고 쇼미 시작하는데 야식은 안 시켰어요? 저 어제랑 그저께 야식을 미리 땡겨 먹 행복을 땡겼어가지고 오늘은 못 시켰어요. 근데 맥주 마실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또 땡겨 쓰지 말걸. 저의 주량이요? 저의 주량은 원래 두 병까지는 먹었거든요? 근데 쇼미하면서 술을 진짜 안 먹었어요. 그 먹을 수 있는 스케줄이 도저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진짜 맥주 한 잔도 안 마셨었는데 그래서 약간 한 병으로 준 것 같아. 그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규정 대 휘민? 진짜 저거 진짜 저 질문 진짜 한 사람 저거 혼나야 돼. 진짜 저거 너무 그거하다. 너무 어렵다. 규정 대 휘민.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그루비룸이다.
쇼미 전에 끌 거냐고? 당연히 꺼야죠. 저 이제 곧끌 거예요. 쇼미 기다리러 가야 돼. 굴저티 프로듀서 분들 중에 누가 제일 잘해줬냐고요? 이게 분야마다 약간 달라요. 약간 저스티스 오빠는 그 뭐지? 래퍼잖아요. 프로듀스 오빠들은 그루비 오빠들은 프로듀서고. 그래서 저스티스 오빠는 그 래퍼의 입장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조언도 해주고, 아, 여기서는 너가 이랬던 것 같다, 여기서는 저랬던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그루비 오빠들 중에 규정이 오빠는 그 음색 이렇게 뱉을 때 그런 거에 되게 잘 캐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조언을 엄청 많이 해줬고, 휘민이 오빠는 미아 잘할 수 있어. 미아 아치 미아 잘할 수 있어. 너무 좋았어. 약간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머시 오빠는 미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치맨 오빠는 잘해 잘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다 약간 느낌이 달랐어요. 쿤디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조용하게 와가지고 누나 잘해 잘하고 있어. 약간 조용하게 약간 다들 약간 그려지죠? 약간 약간 그런 느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다른 사람들이 날 따라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쪽 궁금하긴 하다. 그 한번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그때 되게 화목조팀이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다들 개성 넘치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 팀 진짜 재밌었어요. 뭔지 알겠죠? 쿤디랑 동갑이냐고? 아니, 쿤디가 저보다 한살 밑이에요. 누가 제일 잘생겼냐고요? 패스할게요. 10분 나왔다. 저 55분에 끌게요. 무슨 말만 하면 시끄럽다고 구박하는 머시맨놈. 네? 맨날 가슴 딱딱하다고 만져보라고 하는 머시맨. 무슨 말만 하면 시끄럽다고 구박하는 머시맨놈과 맨날 가슴 딱딱하다고 하는데, 어우, 이거, 오, 빡센데? 저는 구박은 싫으니까 차라리 가슴 딱딱하다고 만져보라는 뭔지. 저 친오빠가 어렸을 때 이걸 많이 했었어요. 야, 야, 어때? 약간 친오빠가 맨날, 야, 어때? 한번 때려봐. 약간 이거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거, 야, 한번 때려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구박이 더 싫습니다. 미란 이상형은 쇼미 중 누군가요? 제 이상형은 쇼미 없습니다. 내가 아니야. 여기까지 할게. 왼쪽 볼 찌르고 하트 날리는 거안 돼요? 왼쪽 볼 찌르고? 잠시만. 왼쪽 뺨 맞기, 오른쪽 뺨 맞기 무엇을 선택하신 건가요? 저는 왼쪽에 피어싱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겠습니다.
그런 거 속이지 마세요. 이런 거 재밌는데? 조용한 쿤디 대 시끄러운 먼치맨. 원래 이랬어요. 시끄러운 쿤디 대 조용한 먼치맨이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조용한 쿤디와 시끄러운 먼치맨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떠날 시간이 2분 남았기 때문에 2분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하고 갈게요. 불러드릴게요. 규리 안녕. 이거 제 이거 저 혈액형 뭐게요? 혈액형 뭐게요? 자, 1분이 남았어요. 한태규, 차연이. 한태규, 차연이. 승찬아, 안녕. 윤서야. 준성아. 이거 부르면 좋은 거 맞죠? 제가 불러주면 기분 좋은 거 맞죠? 나는 약간 이상해. 난 약간 이상해. 인형아! 약간 좀 이상해. 느낌 이상해. 윤정아! 약간 이상해요. 저 여러분, 저 혈액형은 다음에 알려드릴래요. 다음에 알려드릴래요. 지우야! 지연아! 현명아! 아, 인형이라고, 혈액형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5분 남은 쇼미더머니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도 재밌게 볼게요. 저희 먼치 오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굴뚝팀 사랑해주시고, 여러분 너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유튜브 올릴게요. 모두 오늘 따뜻한 불금 따뜻해서 전기장판이 따뜻해서 불금이길 바래요. 안녕.